종자 사용료를 내는 나라에서 사용료를 버는 나라로 세계의 K종자를 퍼뜨리는 6종가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화훼농업을 시작한 지 36년째인 베테랑 화훼농업인 김재서 대표. 지금 이게 이제 수출 박스예요, 다. 전량 수출 박스고요. 국내 화훼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변화와 품종 개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몽우리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고요. 일본에 도착해서 소비자한테 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가장 이쁜 모습은 일본에 가서 피게 될 겁니다. 김 대표는 시장성 있는 품종을 직접 개발하거나 발굴해 해외 특허를 얻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효자 품종은 백합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재배되고 있는 것은 약 500만 구에서 700만 구가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타워만 수출된 것이 한 300억 정도를 수출을 해왔습니다. 김 대표가 개발한 백합 품종은 한국과 네덜란드에 특허 출원이 돼 있고 미국 등 여러 나라의 품종 보호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국은 대부분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농가의 부담이 상당했지만 김 대표가 개발한 백합은 수확 기간이 짧아 농가 소득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우리만큼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기술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해 전국 천여개 농가들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는 김 대표. 이 종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계 회사들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토종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화훼나 채소나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정부에서 좀 더 기업한테 관심을 가져주면은 새로운 품종들 또 국내에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의 꽃이 세계 곳곳에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종자 기업이 있습니다. 이곳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현지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종자를 연구하는 수출 전문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생산하는 40여 가지 품목 가운데 하나인 배추. 베이징과 광저우 두 곳에 종자 개발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배추와 중국 배추 차이 보이시나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기후나 토질, 재배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품종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6종 기술의 차별화로 현재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중국의 농업인과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농가들에서 한국 품종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습니다. 중국 농민들은 한국 배추가 재배에 유리할 뿐더러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중국 현지의 재배 방식이나 재배 시기까지 영향을 줄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기호와 식습관까지 고려한 품종 육성. 그것이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요? 이곳은 김제에 있는 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자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죠. 종자산업과 등 3개 학과에 약 26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그럼 DNA가 뭐예요? 유전 정보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라.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 6종 기술 실험 시간. 졸업 후 현장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종의 과정 중에서 선발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서 있는 건 남기고 없는 거는 버리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런 분자 표지 실험을 하게 된다면은 6종의 기한을 단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웰이라고 해요.
이곳이 일반 농업계 학교와는 다른 점이 또 있는데요. 작물의 생장을 관찰하는 온실입니다. 작물을 키우다 보면 여러 문제점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온실 상황에 맞춰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습이 재밌는 것 같아요. 몸으로 배우니까. 학생들이 본인들이 키우는 이런 작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작물 조사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더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서 이런 종자 산업에 이렇게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습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종자 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대한민국 농업 역사를 새로 써내려갈 것입니다. 웃읍시다. 하나, 둘, 셋. 우리 종자 화이팅! 한 품종을 개발하는데 최소 10년의 세월이 걸리는 종자. 종자는 대를 잇는 작업이기에 사람이야말로